앞으로 무슨 사람들이 경영은 무슨 가치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일사지만은 가치 경영이 이 시대 화두지만은 진짜 경영이 뭘까? 눈치들이 빠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경영을 이야기하려고 할까? 가치 경영. 요새 또 기업들이 주장하는 경영이 세 가지가 뭐 있어? 가치 경영, 인재, 지식. 세 가지야.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 그러니까 지식은 정보 경영이야. 정보가 있어야 경영을 잘하지. 그러니까 가치가, 기업 가치는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인재가 좋아야 돼. 인재. 머리 뭐좀안 좋은 사람끼리만 또 있어도 안 되잖아. 뭔가 창발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인재가 또 중요해. 그리고 우리 하늘궁은 백공간에 인재들이 몰려있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아무리 교인이 1억 명이 10억 명이 있으면 뭐래. 백공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다. 축복 맥패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지? 그 우리는 인재 중에 인재야. 맞습니다. 그잖아? 하늘궁 경영이 아주 좋지? 가치, 천국 가는 가치보다 더한 거 있나? 없습니다. 없지? 최고의 가치 퀄리티야. 그렇지? 그럼 퀄리티만 좋으면 되나? 양도 많아지.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좋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니까 최고로 좋은 거야. 가치가 있잖아. 근데 인재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 명만 간다고 하면 곤란해. 천만 명이 돼야 돼. 그지? 그 천만 명의 인재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재 발굴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전도는 인재 발굴 전도야.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지식. 정보 경영, 지식 경영이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새로운 조선시대 거 가지고 안 되잖아.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 정보, 이렇게 가치나 인재나, 정보, 지식 이런 경영은 모든 기업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나? 아니요. 안 되지? 네. 그럼 뭐가 돼야 될까? 우리는 무슨 경영을 해야 될까? 영성? 영성 경영인데, 섭리 경영이야. 섭리. 하늘의 섭리에 맞는 경영이지, 지구에 맞는 경영 가지고는 지구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인간들의 세계를 파가지고는 그 인간들을 공존하기 어려워. 부딪히기가 쉽지.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권 경쟁을 할때 사람 경영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해. 남들은 막 지식 많이 얘기했다고 막 상대를 쏘비고 막 6.25사변 이후에는 장사꾼들이 좀 그랬어. 막 이유만 많이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정종 씨 같은 분은 신뢰를 유지해서 손해보더라도 아주 신용을 지켰단 말이야. 돈 빌려준 사람한테도 신용 지켜. 국민들한테도 싸게 공급하고. 현대가 좀 그랬지? 좀 그런 게 있었지? 정종 씨가 또 신뢰를 얻은 거야. 그치? 신뢰를 얻으니까 기업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정경 씨가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아니잖아. 그치? 정경 씨가 학벌이 높지 않다는 건 누구 다 알잖아. 그런데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사람만한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 교수가 400을 성공한 교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래. 오히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정지영 같은 사람이 경영을 본때를 보여준 거야, 대한민국에. 지금 현대 최고 재벌이 돼 있잖아. 그 무한 사람이야. 농사 짓다 온 사람이야. 청년이야. 아무런 지식도 없고, 별거 없어요. 뭐, 지식이 없다고 그러면 좀 웃긴다고 좀 지혜가 많아. 그래. 그러나 정지영 씨가 일으킨 거는 무슨 가치 경영이 있다고 게 아니란 말이야. 오직 사람한테 그 사람을 존중했다는 거야. 신용을 지켰다는 거야. 남의 그
남하고 약속하면 목숨 걸고 지켰다.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신용경제래. 네. 신용경제. 그렇잖아. 네. 오늘날 주주들한테 피해주는 주식에서 얼마나 많아. 응? 그냥 뭐 그릇뜨다 해놓고 주식 투자하게 해놓고 그냥 쫄딱 망하게 해버리면 그거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기업하는 사람은 긍휼을 경영을 해야 돼. 긍휼. 투자자들을 좀 항상 투자자를 끔찍이 생각하는 긍휼. 투자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 저 얼마나 고생하여 여기다 돈을 투자했을까? 그래 그래. 네. 뭐 저 얼마나 돈을 월급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껴가지고 여기다 주식을 샀을까? 그럼 그 회사가 망하게 하면 되겠나? 오너가? 그래 그래. 네. 그 사람들을 긍휼이 여기다 주식을. 맞잖아. 네. 그럼 그 사람은 재물,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앞으로 경영은 긍휼. 모든 사람들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투자자들의 그 어려움을 잊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생각해야 돼. 그래, 그래. 네. 어, 그 사람이 만 원을 투자했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 알았지? 네.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장부터 면장, 군수, 도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있지? 네. 그런 계단이 있듯이 기업을 할 사람은 제일 밑바닥이 뭐냐? 신용이야. 이장이 신용이 세 면장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공무원은 실력으로 올라가지만 사업은 안 그래. 사업은 실력으로 올라가나? 아니야. 공무원은 이장, 면장, 군수, 도지사 어? 이렇게 올라가지만 사업은 맨 밑바닥이 제일 중요해. 신뢰만 딱 있으면 알았지? 네. 다 해결이 돼. 현대가 그렇게 컸지? 네. 인재도 오게 되고 뭐 다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다 와. 그럼 제일 밑바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저 사람들 밑에서 내 아들이 남을 위하고 봉사하고 남보다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인간들을 위해서 살게 해.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래야 될 텐데 뭐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는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 기독교인들이 잘해. 맞아 맞아. 네, 네. 그 밑은 없고 대가리만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그 잘못된 생각이야.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내 자식은 꼬리가 될지언정 그렇게 나쁜 머리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생시키는 머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아래 사람, 밑바닥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고 거기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들이 크게 돼요. 아, 맞아 맞아. 네. 근데 뭐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면 그 애들이 들어도 그 안 좋은 거야.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한다는 사람들은 가장 그 종업원들을 불쌍히 생각해.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노후가 보장돼 있느냐 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아 이게 돼. 그래서 하면 이 사업은 잘 돼. 그렇겠지? 네. 지질로 일어나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사업을 성공하려면 그 사업에 긍휼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알았지? 네. 그 주주들의 울부짖는 그 피해보는 그것이 있잖아. 근데 무슨 다단계 마냥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우울망을 예쁘게 이러면 그 남의 가정에 긍휼이 있나? 없습니다.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한테 항상 무리가 되라 이 말. 알았지? 네. 바닥에 있는 인간들에게 신뢰를 지켜. 알겠지? 네. 종업원들이 어떻게 사는가, 긍휼히 바라보는 사장이 있으면 그 회사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네. 어? 네. 어, 종업원 집에 한 달에 한 명씩은 종업원 집을 가봐야 돼. 내가 대기업 쉬우면은 종업원들 중에 그 밑바닥 공장 있는 사람 종업원 집을 한 달에 한 명씩은 방문해야 돼. 그럼 다른 시하고 좀 달라. 다릅니다. 다르지. 아, 뭐 재벌 회장이 맨날 종업원 집을 방문하냐 이거야. 이렇게 소문이 전에 이상하게 나겠지. 네. 나중에 안 그래. 아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아, 지금 재벌 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공장에 근로자들 집을 한 번씩 가봐.
하니까 냉장고도 뭐 집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네. 보니까 아니 뭐 그냥 보일러도 안 돌리네. 아 왜 이리 집이 춥냐 그러니까 기름을 아끼느라고 월요일까지 한 달에 기름값이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들면 기름값이 얼마인데 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스비 때문에 보일러 못합니다. 어 근데 이게 춥게 지내요. 어머 애들이 감기가 막 걸려서 저를 샀네. 아 이걸 봐야 돼 CEO가.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이 지금 밑에 말단 근로자 집을 한 달에 한 명씩 불규칙하게 가보면 그 회장이 달라져요. 회사가 달라져버려. 회사가 막 그 소문나 소문. 아 그렇게 산 거래세요? 맞습니다. 그러지? 네. 그런 경향이 사랑의 경향이야. 이 세들이 그런 걸 느끼나? 못 느낍니다. 아니 뭐 말단 공원 저 밑에 우리 저 말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집을 찾아가봤나? 아니요. 가봐야 뭐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가보니까 이건 뭐 공기도 잘 안 통나 반지하에 앉아가지고 직장도 안 나고 새벽에 밥도 안 먹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걸 봐야 돼. 회장이. 네. 그래 그래. 네, 아 이거는 우리가 밑에 애들한테 예산을 항상 전향해서 종업원들한테 우리가 예우를 한 게 문제. 주택 지원금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몇 년. 그래, 그래. 네. 그 없는 제도잖아. 네. 어, 근데 주거 문제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얘들이 월급 받아서 주거 개선이 불가능해. 그래, 그래. 네. 우리 회사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입한다. 어, 이거 얼마나 좋은가? 네. 맞습니다. 집 산다고 그러면 얼마 지원해줘? 네. 전세 얻는다고 그러면 얼마 지원해줘? 어? 네. 월세 얻는다고 그러면 보증금 얼마 지원해줘? 그래,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원들의 이건 완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네. 그 회사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럼 사원들이 막 불날 공장도 불이 안 나요. 혹시 임무 공장 잘못되면 큰일 난다. 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잘해주는 사장이 이 불나봐요. 안 되잖아. 그럼 누가 책임을 해야 돼. 자기 회사처럼. 네. 그래, 하겠죠? 네. 그럼 무슨 경영해야 된다고? 금융 경영. 금융 경영. 금일이 정원을 금일이 생각하면 회사 오너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말단 공원들 그 정원들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그 직원 하나 선별하면 그 집을 찾아가면 괜찮죠? 네. 이런 아이디어가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정원을 그렇게 잘 챙기는 사람은 성공한다. 감사합니다. 가치 경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경영이 더 효과적이다. 네. 알았지? 네. 어때 좀 괜찮나? 네. 무섭다. 아니 우리가 이게 짤막하게라도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집을 찾아간다. 그 굉장히 창피한 노릇이지만 그 정원은 창피하지만 회장이 자기 집에 왔다 이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럼 회장이 그냥 가냐? 보고 나서 금일봉을 몰래 주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이야. 얼마 줬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래. 네. 회장이 봉투를 하나 가져가겠지. 그래 그래.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럼 우리 언제 우리 회장님이 우리 집을 올지도 몰라. 이 정원들이 희망이 있는 거야. 네. 그래 그래. 네. 어? 네. 와서 말이야 봉투만 내놨다면 이건 이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 뭐가 있겠지? 네. 봉투에 금액은 비밀이야. 네. 얼마나 좋아? 네.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아, 이는 우리 회장님이 우리 집을 한번 언제 올지도 몰라. 오면은 집 문제 해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럴 때 종업원들이 희망이 생기는 거야. 맞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 우리 누추한 집이 좀 한번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네. 요렇게 될 때, 집안 부부싸움이 적어져. 언제 회장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마누라 입이 이만큼 나와있고, 요 두들 맞아가 멍이 들어있고, 이러면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져요. 아유, 뭐, 우리 저 공장에 아무개 집도 갔다는데, 언제 우리 집으로 들이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집안을 정리하면서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네. 그래 아무도 아닌데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도 알 수 없는 경향이에요. 맞습니다.
잘 계셔? 네. 신규 오신 분 레벨 5 올라가라. 오늘 오신 분들 레벨 5 올라가라. 와.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